넓은 갭 같은 경우 좀 느낌 달라요. 상대적으로 좁은 갭에 비해서 낮은 용융질로 운영을 해서 용접을 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부와 만났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르게 용융지가 분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면적이 열을 줄 수 있도록 우선 해보시고 와이를 똑같이 동일하게 떨어뜨리지만 와이의 양도 상대적으로 센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, 연결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연결은 포지션에 따라서 원리가 달라요. 예전에 제가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결부 같은 경우는 굳어있는 이 테크 웰딩에 뜨거운 이 센 물이 얹혀지는 행위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. 식어있는 테크에 센물이 얹혀짐으로써 순간적으로 물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뭐 기타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에서 확인했을 때 충분한 예열을 통해서 물이 움직임이나 물이 변화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. 확인하시고 물이 움직이거나 신호를 줬을 때 와이를 뭐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떨어뜨려 봄으로써 뭐 수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뭐 없어지는지 이런 확인을 통해서 연결을 실시하게 됩니다. 와이를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센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일 거고 와이를 떨었을 때 수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아직 예열이 덜 된 거다.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넓은 갭 같은 경우 좀 느낌이 달라요. 상대적으로 좁은 갭에 비해서 낮은 용융질을 운영을 해서 용접을 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부와 만났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르게 용융지가 분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면적이 열을 줄 수 있도록 우선 해보시고 와이를 똑같이 동일하게 떨어뜨리지만 와이의 양도 상대적으로 센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연결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뭐 기존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센 물이 얹혀진 상태에서 크레이터 처리를 하시고 암페어를 조금 더 용접기 암페어를 조금 더 올리신 뒤에 연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뭐 혹은 뭐 백스텝을 이용해서 확인사살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초보들한테는 뭐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뭐 시험실 때 전류를 못 올리는데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시험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험을 칠 일은 잘 없겠죠. 그래서 넓은 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